안녕하세요 여러분, 남상스입니다. 베를린은 현대미술이 꽤 유명한 곳이죠. 이번에는 갤러리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. 작품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재미있었는데 또 그림만 너무 열중해서 보면 현기증 나니까 커피 한잔 마시려고 둘러보다 진짜 우연히 발견한 보석같은 카페, 카페 아임 리터라터 하우스. 제가 독일어를 전혀 몰라서 잘 못 읽겠습니다. 같이 들어가 보시죠. 낮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. 회사에서 땡땡이를 치는 건지 뭐 다들 부잣집이나 여유가 있는 건지 무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. 넓은 정원에 꽃들이 만발하고 분수까지 있어서 정말 분위기 깡패였죠. 참 한적하고 멋있죠. 실내도 차분한 분위기고 그림을 많이 걸어놔서 그런지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실내도 역시 사람들이 한가득입니다. 다들 일들은 안 하나? 자, 커피가 나왔습니다. 유럽은 더워도 아이스커피가 없어요. 스타벅스나 가야지 아이스커피가 있지 보통 카페에는 아이스커피가 없어서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도 적응이 금방 되더라고요. 유럽 커피 맛도 정말 일품입니다. 라떼도 한 모금 마셨는데 부드럽게 쑥 넘어갑니다. 그래도 이렇게 좋은 오후에 또 디저트가 빠지면 섭하겠죠. 커스터드 크림을 곁들인 크레페. 이쁘게 잘라보려고 그랬는데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 잘 안 잘려지네요. 우리 모두 같이 한 입 먹어봐요. 커피 한잔 마시고 나오니 소품샵 윈도우에 이렇게 멋진 조명이 있습니다. 집으로 가져오고 싶더라고요. 참 이쁘죠? 일단 다시 숙소에 와서 마무리는 역시 요플레. 독일 요플레도 정말 꿀맛. 우리 같이 요플레 한 사발 하실까요?